네, 안녕하세요. 도끼말입니다.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여기 프리즈마 크릭 레드우드 오픈 스페이스 프리저브에 왔습니다. 여기가 어떤 데냐면요, 가면서 얘기를 할까요?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. 영감을 얻었다기보다는 정보를 얻었는데요. 제가 아이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이킹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어떤 여자 인스타그램 유저인데요, 자기 아이 계정을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와 같이 하이킹하는 장면들을 아이 계정으로 올리고, 그리고 또 자기 하이킹하는 모습은 또 자기 계정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, 정말 예쁘게 아이가 그 하이킹 중에 쉬고 있는 사진을 보고 거기가 어딘지 알아보다가 여기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와이프랑 아이들이 휴가를 가 있는 틈을 타서 저도 한번 걸어보고자 왔는데요. 보통은 제가 한번 걸어보고, 아, 이거는 충분히 가족들이랑 같이 올수 있겠다 싶으면 가족들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답사차 여기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같이 와 같이 걸어가보도록 할까요? 자,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 출발지에 있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쭉 퓨리스마 크릭을 따라서 가다가 쭉 계속 가서 밑으로 가서 베이에리아 리치 트레일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크랙 브리튼 트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베이에리아 리치 트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를 가려고 하고요. 총 거리가 한 8마일, 13k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시간이 한 3, 4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.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.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숲길로 하이킹하러 온것 같아요. 지금 베이에리아는 우기에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든요.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은 날이고요. 덕분에 이렇게 길들이 젖어 있고, 제가 진짜 사랑에 맞이하는 숲 같은 숲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이런 데 걷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숨을 이렇게 쉬어보니까 공기도 너무 맑고 깨끗하고, 아, 이런 데서 하룻밤 자면 딱 좋겠네요. 한번 다음에 걸어보고 좋으면은 근처에 캠핑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. 네, 지금 출발한 지한 45분 됐고요. 지금 4.1km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? 퓨리스마 크릭 트레일은 다 왔고요. 지금부터 여기 표지판의 제일 위에 있는 크랙 브리튼 트레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. 전체 코스에서 한 3분의 1쯤 온것 같고요. 표지판 위에 있는 물병은 누가 놔두고 간것 같네요.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쓰던 물통인 것 같아요. 이쪽에도 자전거 표시가 있고, 여기 로컬 바이커들이라든가 하이커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잘 붙이더라고요.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 물좀 마시고 좀 쉬다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출발한 지 지금 1시간 한 5분쯤 지났습니다. 지금 처음에는 약간 구름도 끼고 축축한 숲속에서 시작을 했는데, 신기하게 1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밝은 볕이 지금 내리쬐는 날씨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여기 베이에리아는 페닌솔라라고 하거든요.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역 반도가 있습니다. 한국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반도라고 하면, 여기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반도, 역반도인데요.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산, 서쪽, 그러니까 태평양 쪽은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해요.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요. 반면에 제가 살고 있는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우기 빼고는 정말 비가 안 오거든요.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산에
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완전 기후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아까 이렇게 구름도 끼고 축축한 숲에서 강하게 볕이 들어오는 날씨로 한 시간 만에 바뀌는 걸 경험을 좀 했습니다. 진짜 아름답네요.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이런 맛에 하이킹을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이킹을 한다던가 캠핑을 한다던가 다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요. 저는 지난번에도 방송할 때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혼자 즐길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고독, 정말 궁극의 고독은 아니겠지만 우주 한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니까 바쁘고 막 정신없는 삶에서 잠깐 나와서 사람들 없고 혼자서 자연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캠핑이나 하이킹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정말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같이 있는 게 자연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하이킹 혹은 캠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많이 그렇게 느꼈고요. 이런 집 안에 있으면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? 오롯이 나만 보면서 특히 하이킹이 그런데 나의 남아있는 체력이랑 심박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공기 냄새 주변의 온도, 기온들을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느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상생활을 하면 정말 분단위로 나눠서 이메일 쓰고 회의하고 텍스트 메시지 확인하고 보내고 전화하고 받고 발표하고 운전하고 참 바쁜 생활을 다 사람들 다 바쁘게 살겠지만 저는 은퇴하면 꼭 바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싶어요. 가능하면 자연에서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보내는 그런 노후를 좀 살고 싶습니다. 하이킹을 하면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즐길 삶을 당겨서 대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은퇴할 나이인 60대 모르겠어요.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70대에 은퇴하는 걸로 정년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보다 훨씬 젊고 쌩쌩한 나이로 제가 꿈꾸고 기대하지 않는 자연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하이킹의 장점이고 캠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정말 이런 빛이 들어오는 광경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제 밖에서 노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활 자체가 그렇게
목가적이지만 않잖아요. 아, 더럽고 아, 위험하기도 하고. 저 미국 와서 그 아주 익스트림한 하이킹이 아니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는데요. 헨리코 스테이트파크를 다니면서 깨달았는데 야생동물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. 방울뱀을 몇 번을 봤어요. 그리고 타란툴라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고 야생 멧돼지도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외진 공원에 가면 나와 있는 마운틴 라이언 새끼도 봤습니다. 지금 아무 말이 잔치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. 아무튼 하이킹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고 풍경들이 자연들이 거길 걷고 있는 제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좁은 길 보이세요? 싹 꺾어져 있는 이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네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가능하면 자전거로도 이런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. 한국에서 산에 다닐 때는 돌산이 많았어요. 그리고 가파른 경사도 많고 그래서 꿈도 못 꿨는데 거기는 그 마운틴바이크 탈 수 있는 코스들이 따로 있거나 혹은 그나마 덜 가파른 산들을 등산객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가 위험하죠. 그렇게 탔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돌이나 바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가파르지 않아서 마운틴바이크 혹은 크로스바이크 타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지금 출발한 지 1시간 45분 정도 됐고요. 걸어온 거리는 8.9km, 거의 9km가 다 됐습니다. 지금 크릭 브리튼 트레일을 다 끝냈고요. 하킨스 리치 트레일이랑 만나는 길에 왔는데요. 이제 하킨스 리치 트레일로 내려가면은 원래 왔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. 남은 길이 3-4km 정도 있을 것 같은데 4-50분 걸어가면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걸어갈 때는 아무래도 속도를 높이니까 몸이 따뜻한데 쉴 때는 너무너무 추워요. 출발할 때 보니까 한 14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공기에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추위가 막 뼛속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조금 쉬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분의 2 지점을 지나서 내리막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요. 지도를 보니까 지금부터는 도착할 때까지 약 4km 계속 내리막인 것 같아요. 몸에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좀 추워질 것 같아가지고 단추를 잠궜는데 마침 보시는 것처럼 볕이 따뜻해서 훨씬 걷기가 수월합니다. 지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좀 눈이 좀 부셔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선글라스 안 쓰고 오길 잘했다 생각보다 숲속이 어둡네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숲이 사라지고 볕이 들면서 선글라스 안 쓰더라도 가지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베이 에리아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중순부터
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대부분 다 이제 휴가를 내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직전쯤에서 같이 동참해서 쉬고 있어요. 가족들도 이제 학교가 다 겨울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제 친정으로 휴가를 간 거고요. 저는 이제 회사의 다른 일정이 내년 초에 금방 있고, 그리고 마침 마일리지 잔여량 문제도 있고 해서 남았습니다. 아무튼 각설하고 다시 아무 말 때는 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운동을 좀 하고 싶었어요. 제가 나태해서 평상시에는 운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. 평일은 뭐 거의 불가능했고, 주말에 이제 아이랑 놀아주는 게 거의 유일한 운동인 게 최근 수년간의 제 삶이었거든요. 한국에 있을 때는 운동도 좀 하고 산행도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수영도 이제 다니고 그랬거든요. 그때는 이제 아이가 없었을 때여서 가능했던 호사였는데,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뭐 못했죠.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, 제 아내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더라고요. 모두가 다 잠들고 나서 하려면은 할 수 있죠. 근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인간은 못 되나 봅니다. 모두가 다 잠들고 나면 차라리 맥주 한잔 하고 싶고, 집에서 게임도 좀 하고 싶고, SNS도 좀 들여다보고 싶고, 그렇게 되더라고요. 회사에서 소진했으니까 좀 쉬자.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었는데, 아무튼 뭐 그런 생활을 몇 년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마침 이번 기회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첫날 이튿날은 짐에서 뛰었어요. 뛰고 자전거 타고. 날씨도 많이 안 좋았고, 그리고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많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. 물론 하이킹보다 더 집 안에서 하고 싶었던 게 있긴 있었어요. 이제 주제, 제 유튜브 주제와 맞지 않아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, 제가 얼마 전에 게임을 샀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. 하루에 잠깐씩 이제 가족들이 자고 나서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너무 감질맛이 나서 실컷 했습니다, 이번에. 실컷 해서 본 게임 다 클리어하고 오늘 이제 여기 산에 나온 거죠. 사실은 한국 산에 비교하면 여기 집 근처 차 몰고 잠깐 가면 있는 산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큰 산들이랑 비교하면 뭐 대단한 곳은 아니고 그냥 구릉지라고 할 만한 곳이죠. 근데 너무너무 좋네요, 진짜. 네, 이렇게 코스를 다 걸었습니다. 총 거리 12.77km, 산행시간 2시간 34분이 걸렸고요. 거리상으로는 6, 7살 아이와 같이 산행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. 저 같으면은 저희 아이한테 특별한 날에는 같이 가자고 조를 것 같아요. 그런데 가볍게 가족들이랑 같이 떠나기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부담이 되고요. 산행 난이도는 높지가 않아서 아이들과 걷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. 출발 포인트 구글맵 좌표와 그리고 전체 트랙 코스 지도는 제가 밑에 첨부를 할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